저 사진이 드레스 중앙대로 뽑혔어요. 기자분들 사이에서. 와,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썬데이 서울. 아, 썬데이 서울이에요? 어, 표지 사진을 찍게 됐어요. 야. 그때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야. 그리고 이제 저 사진은 이제 그 주인공으로 그 여러 후속편에 바로 그 여러가 엄청 네. 저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 아시만큼. 네. 그랬는데 그 후속편으로 갑자기 뽑혀갔어요. 주인공으로. 주인공으로. 와. 그래서 이제 저기 처음에는 어머 주인공이야 그러고 좋아갖고 막 집에 왔는데 딱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 후속편인데 내가 망하면 어떡해. 어허. 감독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역부터 시작할래요. 나 이거 해서 망하면 나 두 번 다시 방송 못 올라오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래갖고 감독님이 어머 얘 그럼 어떡하니? 그러고 가면서 봐. 너네 집 어디니? 내가 가서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야. 근데 우리 집은 금남의 집이잖아요. 또 남동생하고 둘이만 사니까. 그래서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알아서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한 번 이렇게 베개에 누워보지도 않고 그 대사를 다 애운 거예요. 그랬는데 아파트 9층에 살았는데 동근하게 밝아오더라고요. 밤을 세웠네. 어 밤을 세웠어. 한 번도 네. 거기 한번 누워보자고 그랬는데 너무 깜찍한 게 창문을 이렇게 탁 아파트 동이 터우니까 네네. 창문 열고 큰 절을 세 번을 탁 했어요. 해에다가. 하면서 어? 하나님 부처님 응? 저 좀 이 드라마에서 꼭 히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을 절을 하고 방송국을 딱 갔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입이 감정이 입되고 아버지 이렇게 울어서 주저앉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신데렐라 같아요. 탄력 받으셨구나. 예. 자 그렇게 드라마 파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셨는데 그 이후 이제 효춘 씨가 청순 가련형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해준 작품이 또 있죠? 어허, 제가 여기서 쓱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됐나요? 쓱! 와! 어? 청춘의 덫! 야, 이정재 형 아니야. 그게 포스터네요. 진짜 아, 이성기 배우님이네. 난 서운한 게 워낙 오래돼서 신문하 씨만 청춘의 덫 하면 신문하 씨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원조가 저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김수현 선생님 작품이에요. 부셔버릴 거야. 그때 이제 나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 선배님들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상대역이 이정기 씨였잖아요. 네. 김영애 씨도 연기자라고. 정혜선 씨, 돌아가신 김무생 씨, 또 박근영 씨가 내 상대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님 그때 그 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문아 형수가 그 예전에 그 얘기했던 당신 그 부셔버릴 거야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나요? 그 대사가? 아니에요. 그때 원작에는 없었어요. 부셔버릴 거야. 그건 없었고. 세상이 변화가면서 말도 달라지니까. 맨 나중에는 내가 그 박근영 씨 내가 이렇게 골목이에요. 창문도 탁 열고 파란 난 내리고 탁 옆으로 봐. 난 또 변했어요. 당신이 그만둬요. 내가 할 거예요. 임팩트 있는데요? 당신이 그만둬요. 임팩트 있는데 그만둬요. 쓰고 싶네. 어머님도 저 이 장면 저 기억나시나요? 예. 그럼 나고 대게 못 울어서 안약 넣고 울어요. 쟨 그냥 울어. 저는 안약을 넣을 수가 없는데. 안약 넣고 우는 거하고 진짜 울음이 나와서 우는 거고 연기가 하늘하고 그럼요. 아니 저는 안약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약을 넣으면은 정말 내가 너무 싫고 가짜 같고 그 감정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안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청순 가련형 그 맨날 우는 거 불쌍한 부잣집도 한번 안 해보고 가련 때문에 입술 한 번도 못 발라보고 손톱 한번 길러보지도 못하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맨날 쌩얼이야. 아주 울면은 우는 신만 있으면 이효춘 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천상 연기자야. 그래서 나는 그 안 그런 드라마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나중에 조금 변신을 많이 했죠. 네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효춘 누님이 술 연기를 하셨을 때 이 술을 마시고 술 연기를 했다는 얘기가 진짜 술을 마시고 네. 진짜 술? 그 진짜인가요? 그게 이제 죽도록 사랑해라는 주말 연속극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경진이하고 내가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네네.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고, 술 취한 연기를. 거짓말로 못하겠더라고. 예, 예. 그래서 경진아, 우리 술 한잔 먼저 소품 아저씨한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좀 술 좀 먹고 하자. 그래갖고 술을 얻었어. 그래서 꽁당꽁당 먹던 게 진짜 많이 먹었나 봐. 그래갖고 근데 이제 최불암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 그래갖고 그때는 진짜 나오더라고, 연기가. 오빠! 너무 멋있어! 오빠! 막 손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오빠 너무 멋져! 막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너무 났겠네. 좋았어. 진짜 취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틀을 떴는데 난 전날 두고 이튿날 그 방송이 나오는데 정유선 씨하고 최불암 선생님이 그거 모니터를 하다가 진짜 전화를 하셨더라고. 효춘아, 네 연기 죽인다, 죽여. 와. 너무 리얼하다고. 술 먹고 했으니까 리얼할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정작 녹화가 끝나고 그 신하고 나오자마자 떨어져 버려. 쓰러졌어. 아, 그래갖고 집에도 못 갔어. 분장실에서 그때는 이렇게 온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고 갔어요, 그 이튿날.